오늘 아침 일라디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직 6월인데요. 밤잠 이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밤에 너무 더웠어요.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경우 관측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6월의 열대야라고 합니다. 장마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남부지방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겠다는 예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접했고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바깥에 있는 농작물 걱정, 시설물 걱정에 집 주변 상황을 둘러봐야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초보 농부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마를 잘 견뎌야지만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을 텐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살구.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에 심어 꽃과 열매를 즐길 수 있는 전통 정원수로 활용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덕수궁 안의 서거당 마당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살구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요. 경복궁 자경전 마당에도 있죠. 조선을 대표하는 양궁궐 깊숙한 곳에 살구나무가 서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살구나무 꽃은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작물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 범승지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구꽃이 필 무렵에 땅가리를 시작하고 꽃이 질 무렵에 다시 가리를 한다. 살구꽃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때를 날리는 살구꽃, 우리 가요 속에서도 등장하죠.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울리네. 봄의 전령사 살구꽃은 순이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바로 그때였던 거죠. 비록 노래 속의 순이는 꽃 소식과 함께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 향기가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줬을 것 같습니다. 살구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 살구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산지 쌀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농업 관련 단체들이 시장 추가 격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줄여서 한종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종협이 어제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산지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도 한종협 명의의 성명서를 또 내고 3차 주거격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요구의 핵심은 1, 2차에 이어서 3차로 15만 톤가량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라 이런 겁니다. 이를 단체가 추가적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두 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진다 뭐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역대급이다 이런 우려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산 쌀의 수확기 산지 가격은 도정한 쌀 그러니까 정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20kg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53,535원을 나타냈었습니다. 예. 이게 6월 15일자 조사치가 46,190원이었으니까 이것과 네. 비교하면은 14.9%나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수확기 첫 조사치인 10월 5일자 네, 이때는 56,803원을 나타냈었는데 네. 이것과 비교하면 18.6% 떨어진 가격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 수확기가 시작된 후에 조사치를 보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반등하거나 뭐 횡보를 보인 적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상황이 또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도 추가적인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가 시장 격리 목소리가 이게 농도죠. 전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소속의 전남북 의원 1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추가적인 시장 격리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들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즉각적인 추가 격리, 추가 시장 격리를 시행할 것, 그리고 또 이게 해묵은 이야기인데요.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과잉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진행하도록 할 것. 그리고 최소한 쌀만이라도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법제화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광역지자체인 전남도가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3차 시장 격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 제기하는 경우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전남도에서도 형식은 그 지난 23일에 열린 관련 토론회, 즉 간담회를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료의 머리글에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다. 네. 그리고 또 3차 시장 격리를 이렇게 이제 문구를 붙이면서 이 사실상 추가적인 시장 격리의 필요성을 어필을 했는데요. 앞서 23일에 전남도청에서는 쌀 수급과 관련한 간담회가 개최됐고요. 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의 골자가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남도는 또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걸 정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격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산지 쌀값이 올라갈까요? 이게 오를지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현장에서는 15만 톤을 추가로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지 쌀값이 반등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하락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횡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도 지금으로서 필요한 조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특히 추가적인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건 2022년도 그리고 올해 산 수확기 쌀값 형성 때문인데요. 이게 산지 미국 종합 처리장 그러니까 RPC죠. 이 RPC나 농협 등이 가지고 있는 조곡 그러니까 도정하지 않은 벼 상태의 물량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네. 수확기를 맞게 되면 현재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까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예, 산지 농협이나 미국 종합 처리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본격적인 수확기에 앞서서 저장 시설을 피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신곡을 들여와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장 시설에 계속 구곡을 이렇게 쌓아둘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8월 말 늦어도 9월 초가 이제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곡을 또 원하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량 다 이제
비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양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되면은 구곡 재고가 많을 경우에 네. 딴 값에라도 이게 밀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뭔가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그러니까 뭐 격리를 해도 산지 쌀값은 물론이고 조국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지 쌀값이라는 게 RTC가 조정한 쌀을 소매 단계의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가격 이것을 네. 통계청이 조사한 조사치를 말하는 거고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국이라는 것은 도정하기 전에 이제 나락 상태의 결과를 말하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두 가지 다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농협이나 RTC 같은 경우는 2021년산 구곡 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판매와 판매하는 또 과정에서 또 이게 손해를 감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앞으로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또 이 같은 손해는 농협과 RTC가 농민들로부터 2022년산 조곡을 사들일 때 또 다시 문제가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농협과 RPC가 만약에 농민들로부터 낮은 가격에 벼, 그러니까 조곡을 사들였다면은, 이후 소매 단계에서 납품을 받는 유통업체들이 또 납품 가격을 또 높게 쳐주기도 어렵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소매를 하는 유통업체들. 그러면은 유통업체들은 이미 이 생산 원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 원가 구조가 사실 워낙 단순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공개가 돼 있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여서 네. 이 조곡을 얼마에 사들였는지만 알면은 납품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는 게 RPC 업계의 정설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납품 가격이 정해지면 또다시 이제 통계청이 조사하는 산지 쌀값 조사치 이게 결국 납품 가격을 조사하는 거니까요. 네. 이 산지 쌀값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 떨어진 가격은 다시 납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데요. 네. 사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 그리고 농협 RPC 등의 우려가 가장 크고 그래서 수확기 전에 15만 톤이라도 조기에 격리를 다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좀 구조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소비자분들이 좀 쌀을 좀 많이 소비해 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 뉴스 한국농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 도서관 반달 눈웃음을 가진 박영재 관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눈이 참 예쁘시네요. 자,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부터 장맛비가 좀 내리고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출근길에 나오는 길에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네, 비는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예, 바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비가 이제 많이 내리는 장마철인데 초보 농부들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비가 내리면은 밖에 나가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요. 네, 본격적인 장마가 찾아왔는데요. 네. 초보 농부들에게는 이 장마와 또 뒤를 이어지는 폭염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네. 땅이 푹푹 빠지고 모기와 같은 독충들도 덤벼들고 네. 밭에 가기 싫죠. 가기 싫죠. 또 밭에 안 가니까 또 풀들은 자라고. 잡초는 엄청 빨리 자라요. 네. 풀 자란 것 보면 또 이웃 텃밭 보기 민망해서 더 안 가게 되는데요. 민폐 될까 봐. 네. 또 휴가도 다가오고 주말마다 또 핑계거리가 많아질 때라서 예. 텃밭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시기입니다. 일할 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군요. 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이제 텃밭 농사의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는 봄 게임 가을 농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찌어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져서 키워주는 봄 농사와 달리 가을 농사는 농사의 실력이 진짜 발휘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할 맛 뚝뚝 떨어지는 이 시기 장마와 네. 폭염을 잘 견뎌야 봄 게임 풍성한 네. 가을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장마철과 선봉 날씨 또 그 기간 동안을 견디는 나이 드신 농부들의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들어볼까요? 예, 눈은 겁쟁이고 게으른 뱅이다. 네. 손과 발은 그에 비해서 부지런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풀이 보이면 우선 겁부터 먹고. 그렇죠.
아유, 언제 잘라 뭐 이러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조금씩 베어 나가다 보면 금방 또 해치우는 게 풀인데. 네. 예, 겁을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만 바라보면 힘이 빠지지만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또 도달하는 곳이 정상이듯이 닥친 일에 겁부터 먹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나이 드신 농부님들의 조언입니다. 네. 초보 농부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좀 생각을 버리고 네. 묵묵하게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군요.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올 때 주의할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땅이 질어서 빠질 때는 밭에 가지 말라는 말라고 하죠. 예. 네. 흙이 다져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머금은 데다가 밟아서 흙이 다져지면 뿌리에서의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흙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고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체만큼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빈 공간을 공기하고 물이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흙을 밟으면 이 빈 공간이 이제 없어져서 물도 공기도 순환되지 않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흙 안에 뿌리도 숨을 못 쉬고 또 흙 속에 살아야 되는 미생물들도 살 수 없는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장마철이라고 해도 무탁되고 안 갈 수 없잖아요. 풀도 베야 되고 네. 뭐 수확 또 하고 뭐 관리도 해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좀 잘 하면 좋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밭에 고랑의 풀을 자라도록 둬서 베어낸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서 푹푹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하. 반면에 검정 비닐로 덮은 이웃터 밭들은 예.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받쳐주는 말을 받쳐주는 게 없구나. 네, 하죠. 예. 네. 고랑의 풀을 키우면 베어서 이랑 위에 멀칭한 재료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랑에서 유실된 흙이나 거름을 고랑이 풀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장마철에 빠지지 않고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 귀찮으면서 도움을 주는군요. 네. 참 묘합니다. 농사라는 게. 그러면 이제 관장님 말처럼 말고 네. 고랑이 풀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발이 푹푹 빠질 텐데 이럴 땐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30cm 정도의 그 고랑폭만큼의 에다가 길이는 한 2m 정도의 널판지를 널판지. 이렇게 활용합니다. 네. 널판지 두 장을 이렇게 교차해서 움직이면 빠지지도 않고 또 흙이 다져지는 것도 막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흙이라는 게 또 구성 입자들이 뭐 흙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네. 특징들이 있나요? 흙의 구성 입자들은 굵은 모래와 이렇게 끈적한 점토 네. 그리고 그 중간 크기의 미사로 미사.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래가 많으면 물은 잘 빠지고 또 공기는 잘 통하지만 물과 함께 걸음기도 쉽게 이렇게 용탈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 내 유기물도 쉽게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네. 점토는 물을 머금지 못하고 또 공기도 없어서 토양 내 뿌리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토양 내 미생물들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요? 미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질을 미사도 이런 네. 비슷한 성질을 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자들이 고루 들어있는 흙이 가장 좋은 흙이라는 뜻으로 양토라고 양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유기물이 들어가서 입자들이 포도송이 또는 이제 떼알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좋은 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 그러면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뭐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투명한 큰 병에 밭 여기저기서 모은 흙들을 섞어서 준 다음에 네. 흙을 이 병 3분의 1 정도를 넣고 네.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막대로 이렇게 강하게 저어서 흙이 다 풀릴 때까지 저어주면 네. 예, 그리고 가만히 두면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네. 예, 무거운 모래가 가장 밑으로 가라앉고 그다음이 미사 그리고 점토 유기물 순서로 가라앉습니다. 일부 유기물은 좀 가볍기 때문에 물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라앉는 걸 보고 이제 내 땅이 지금 어떤 성질이 있는지 네. 파악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 밭에 흙 입자를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흙을 관리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흙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에 맞춰질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성화되는 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네. 석회 비료를 줄 때 모래가 많은 땅에는 표준 10이랑보다 적게 그리고 점토가 많은 땅에는 더 많이 이렇게 공급해야 합니다. 네. 또 이에 반면에 이제 공통점도 있는데요. 네.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렇겠죠.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고랑이 풀을 베어 이랑 위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좋은 흙도 만들어주고 수분도 잡초도 관리하는 방법이겠죠. 네. 덥고 축축한 날씨지만
겁쟁이 눈에 현혹 되지 말고 부지런한 손발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이제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힘들잖아요. 아, 겁쟁이라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분들이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궁금증 한번 풀어볼까요? 아, 0119번님, 텃밭 1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작년에 고추밭에 소똥을 뿌리고 로터리를 한 다음 고추를 심었는데 썩지 않은 소똥을 주는 바람에 고추가 크지 못하고 고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퇴비들이 축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네. 그리고 이렇게 포대에 넣어서 파는 퇴비도 대개는 그런 이제 축분이나 이렇게 개분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데 네. 아, 나왔을 때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냄새가 나면 예. 아, 틀림없이 이렇게 미숙 퇴비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런 퇴비를 받으면 일단 한 군데 야적을 해서 1년 정도 이렇게 예, 가스를 뺀 다음에 아, 그 이듬해 농사에 이렇게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분은 지난해 그랬으니까 올해는 괜찮겠죠? 흙 속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가스가 분출됐는지 분출됐으면. 알 수가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7127번님. 쪽파 심을 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쪽파를 심게 되겠는데요. 네. 쪽파를 심을 때는 이제 이렇게 굴을 좀 잘게 쪼개고 뿌리 쪽을 이렇게 잘 깔끔하게 뜯어낸 네. 다음에 아하. 위쪽에 이렇게 꼭지 쪽을 살짝 그 잘라주는 것이 풍구도 많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쪽파나 이런 것들이 좀 그 되게 이제 자라면서 병들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서 미리 심기 전에 네. 토양 소독을 좀 해주시면 아, 되군요. 네. 네, 건강한 쪽파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1277번님, 관장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참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외꽃이 숫꽃만 피었습니다. 참외가 영 안 여무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관장님, 어떻게 하면 참외가 열릴 수 있을까요? 참외가 지금 한참 이렇게 암꽃과 숫꽃이 같이 피면서 열려야 될 텐데요. 네, 저 참외 샀는데 엊그제. 네. 근데 또 너무 고온 길을 경과하게 하게 되면 숫꽃만 핍니다. 아. 그래서 이 고온 길을 좀 넘기고 가을쯤 되어야 또 날씨가 35도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또 다시 또 열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순지르기라든지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예. 예, 참외를 따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순도 잘 지르시고. 박종수님이요. 강낭콩이 많이 타들어가는데요. 가물어서 그런가 했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욱은 어떻게 수확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강낭콩은 지금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데요. 네. 예, 아마 이제, 강낭콩이 수확할 때를 알리는 그런 신호인 것 같고요. 아욱 같은 경우는 수확하는 방법이 예, 순지르기 형태로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고갱이 단위로 수확을 하지 이파리 단위로 이렇게 따지 않거든요. 아, 네. 예, 그것만 잘 아시면 수확하는 방법은 좀 열심히 예, 고갱이를 한번 찾아서 이렇게 예. 수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아욱 된장국 먹고 싶네요. 네. 이정옥님, 안녕하세요.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요. 진딧물이 많이 끼어서 먹을 수 없는데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당벌레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건 이제 뭐, 목초액이라든지. 아, 약을 좀 뿌려야 되네. 네. 목초액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왔으니까 목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그 주방 세제 있죠. 예, 예. 그것을 옅게 풀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예, 진딧물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 주방 세제도 좀 도움이 되는군요. 네. 4804번님, 고추 옆가지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방아다리라고 하는데, 그 고추에서 처음에 줄기가 뻗어서 나오는 가지를 방아다리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도 이제 고추가 하나 열리죠. 그 밑에 있는 곁가지들은 이렇게 제거하는 게 맞고요. 그 위에 이후에는 이제 잎을 정리한다든지 가지를 정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0419번님, 하지 감자 안 캐고 밭에 놔두면 커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파리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노랗게 네. 시들어서 이렇게 쓰러지면 이후에 감자는 커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미 좀 장마가 왔기 때문에 좀 그
두었다가 장마 그친 다음에 아마 캐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연결해서 마지막 네. 질문요. 6585번님. 관장님 감자 늦게 심었는데요. 장마 지나서 캐도 됩니까? 네. 캐도 되는데요. 네. 일단은 위에 나와 있는 잎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네. 장마 기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장마 이후에 감자 캤을 때 상하지 않은 감자들을 수확할 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안 되면 이제 수확할 때 좀 많이 상해 있을 수도 있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너무나 유익한 이야기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 했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만 들라고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염치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 여하간 염치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부끄러운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파렴치, 모렴치라는 말도 있고 철면피, 후안무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염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깨칠 파자의 파렴치는 깨진 염치입니다. 인간이 지녀야 할 염치가 완전히 부서져 깨져버린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하죠. 가라앉을 몰자 몰염치는 염치가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입니다. 염치가 물속 깊이 가라앉아 어디 갔는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몰염치라는 사람이라고 하죠. 철면피는 글자 그대로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철판을 깐 얼굴이라 했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아부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마음을 바꾸는 사람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얼굴이 두꺼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을 후안무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꺼울 후자에 얼굴 안자 후안 얼굴은 두껍고 없을 무자에 부끄러울 지자 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죠. 맹자에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 불가이 무치라. 인간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다. 무치지 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무치이라. 평생 부끄러움 없이 살 것이다. 예,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만 있어도 큰 대과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선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선 안 될 곳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면 적어도 남에게 큰 욕은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실종된 시대라고 하죠.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회는 불행합니다. 특히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후안무치는 사회를 더욱 미궁 속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첫 소식부터 조금 부담이 되는 소식이네요.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모두 오릅니다. 네, 이달 물가상승률이 IMF 이후 처음으로 6%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와중에 결국 공공요금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큰 폭이었는데요. 네. 정부는 킬로와트시당 3원 이상 올려달라라는 한국전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연간 올릴 수 있는 최대폭인 5원을 올렸습니다. 네. 한 번에 3원 이상 올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 큰 폭 인상을 위해 약관까지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이 1,535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막으려면 올릴 때 올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올리느니 그냥 한 번에 대폭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후텁지근한 상황에서 여름을 앞둔 대폭 인상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7% 넘게 오르는데요. 전기요금과 합치면 4인 가족 평균 한 달에 3,750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연말까지 전기와 가스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여름 전기요금 복지 할인폭을 4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주유소 가격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도 이 소비자에겐 거의 반영이 안 된다라는 한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담합한 것이 아닌지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X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조 7,668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여야 모두 정유사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이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면서 횡재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고유가가 그 당시 이제 국제유가가 폭락해서 큰 손실이 났었을 때 정부가 손실 보상을 했던 것도 아니지 않냐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여론이 악화되자 이 석유 관련 협회들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군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이 경찰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또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고요. 네. 오히려 역대 정부가 경찰 지휘체계 관련해서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며 공룡 경찰에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관련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 관련해서 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라며 이 사의를 밝힌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김창룡 청장은 또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이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라면서 행안이 자문이 권고하는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사표 수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고요?
네, 법무부는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법이 헌법을 어겼는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겼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됐고 또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입법을 강행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에 포함됐다며 이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의 심의 과정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검사 5명도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이 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허위 이력으로 대학 5곳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뭔가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네요.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연구실적과 수상 이력을 부풀리고 학력이나 경력에도 허위를 적거나 과장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라며 사과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도 소환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 대학 등을 먼저 조사한 경찰이 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취임하기 직전에 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수십 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50일 넘게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역시 서면 조사로 받았었는데 여기에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KBS의 이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답변서 작성이 거의 완료됐으며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 답변서에 제출 기한도 없으며 한 달 넘게 준비하는 건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품목허가 절차 중 최대 고비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네. 허가가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 제품은 최초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이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체 생산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진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세계 최초로 허가를 심사하는 코로나19 백신이기도 하고요. 네. 이 제품의 이름은 스카이코비원 멀티주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워싱턴 대학이 공동 개발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예방 백신입니다. 4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을 하면 되고요. 2도에서 8도로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이나 보관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신은 최종 절차인 최종점검위원회만 남겨두게 됐는데요.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식약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서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매우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고 250mm, 충청지방에도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잦다고 하네요. 주변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찜통더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처음으로 열대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